네, 예전에도 청소년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도 청소년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좀큰 차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정보 통신 매체라든지 SNS 이런 소통의 어떤 매체들이 많이 바뀌면서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매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오해라든지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여전한 것은 성정이라든지 뭐 경쟁 사회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, 또래 친구들과의 이제 고민들, 사소한 학교 생활에서 오는 갈등들, 뭐 따돌림, 또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제 발전해서 고통을 겪는 사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아이들이 무엇보다 많은 고민들은 또 진로,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청소년 문제의 순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좀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. 자기의 꿈이나 희망이나 진로가 좀 선명한 친구들은 그런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지 않아요. 하지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채 또는 뭐 주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가 해줄 뭐 부모님이나 마땅한 성인이 없는 채 생활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막막할 거라고 보이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도 우울감을 많이 또 호소하기도 합니다. 자녀가 어떤 일이 또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은 뭐 가장 힘들고 속상하신 분은 당연히 부모님이시죠. 이런 문제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고민을 호소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스로 좀 자신을 격려하면서 가지실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녀들 문제들은 많이 또 예방하고 관심을 가지시되 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꼭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고요. 그러므로서 문제 해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